너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라 그래. 어? 그렇게 일려드렸습니까? 아, 안 돼! 안녕하세요, 카이카지입니다. 오늘은 연기 연출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연기가 영화 혹은 드라마의 완성도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같은 배우임에도 어떤 영화에서는 신들린 연기를 하다가도 다른 영화를 보면 나사 하나 빠진 듯한 연기를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배우의 컨디션에 따라 퍼포먼스가 다르게 나올 수 있지만 사실 연기를 잘하는데 그보다 더욱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페르소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페르소나는 라틴어로 가면을 뜻하는 말로 영화에서는 감독이 자주 기용하는 배우를 말합니다. 봉준호의 페르소나가 송강호인 것처럼요. 결국 감독이 원하는 지향점을 표면적으로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배우를 자주 찾는다는 말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영화는 감독의 예술입니다. 영화에 필요한 촬영, 미술, 코스튬, 로케이션 등등의 전문가가 따로 있지만 결국 그것을 최종 선택하는 사람이 감독인 것처럼 연기도 연기를 하는 전문가, 즉 배우가 있지만 배우가 연기하는 방향과 디테일을 결정하는 것도 감독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배우를 할지라도 감독에 따라 연기가 판이하게 달라질 때도 있습니다. 아니,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봐봐. 나 너랑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여자친구랑 정리했는데. 아름다우시다. 몸들 바를 모르겠다. 이처럼 감독에 따라 연기 방식이 달라지는 것은 흔한 사례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감독들이 배우에게 자율성을 주지 않고 자신의 연기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기본적인 방향과 톤을 결정하는 것은 감독이죠. 그래서 연출력이 부족한 감독이 잘못된 연기 디렉션을 주게 된다면 아무리 대배우라 할지라도 이상한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죽었었지 진짜. 그걸 뭐 날 살려고 그랬다고? 배우는 감독의 가면이고 감독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명연기가 나오기도 혹은 발연기가 나오는 것이기도 하죠. 물론 애시당초 연기를 못하는 배우를 제외하고는 말이죠. 많이 놀랬죠? 미안해요. 그리고 특이한 케이스지만 그 나라 언어에 익숙치 않은 감독으로 인해 배우의 연기가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진짜. 대표적인 예가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이죠. 병원 데려가야 돼요. 선아씨, 고향 어디? 이렇게 된 데에는 한국말에 익숙치 않은 일본인 감독이 한국어 연기를 연출했기 때문입니다. 그 언어만의 통과 분위기의 미세함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사가 이상하게 전달되는지도 모른 채 그 장면을 쓴 것이죠. 피란다. 피야. 그런데 배우들도 자신의 연기가 어떤지 잘 알 것이고 자신의 연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시 촬영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편집 과정에서 배우가 원했던 그 테이크가 들어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테이크를 쓸지도 헐리우드 같은 고도의 분업화가 이루어진 영화 생태계 빼고는 대부분 감독이 결정하기 때문이죠. 비슷한 케이스로는 루시가 있습니다. 영화에서 최민식은 한국인 조주 보스를 연기했는데요. 이건 뭐야?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 보는 여자입니다. 프랑스인 감독인 릭 베손이 한국말을 하는 최민식을 연기 연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사를 씹는데도 영화에 그대로 쓰이죠. 야, 그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지 확인해 보라 그래. 물론 감독의 의도는 루시가 외지에서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조폭들 속에서 느끼는 공포를 전달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사실 최민식이 맡은 역할이 대단하게 입체적일 필요도 심지어 발음이 정확할 필요도 없긴 했죠. 그럼에도 대사를 씹은 장면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 한국인 관객으로서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 극단적인 케이스지만 전설로 내려온 이 영화의 장면처럼 말이죠. 한국말로 무조건 말하라니 한심하군. 아무튼 하라니 할 수밖에 결과는 어떻든 간에 말이야. 결국 좋은 연기를 하는데 배우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감독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꼭 감독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연기 잘하던 배우가 이상한 연기를 할 때가 있죠. 바로 영화 배우가 드라마에서 혹은 드라마 배우가 영화에서 연기를 하다 낭패를 본 케이스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예를 드는 배우들이 연기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환경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죠. 문소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인공으로 데뷔할 때부터 연기력을 인정받은 배우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혹평 없이 고르게 잘 연기하는 배우이기도 한데요. 그녀의 커리어의 유일한 오점이 바로 드라마 태양사신기입니다. 태양사신기는 MBC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퓨전사극으로 550억 원의 제작비를 들여 영화 못지않은 완성도의 드라마를 만들었습니다. 평균 시청률 30%대의 초대박 흥행을 한 태양사신기의 유일한 난점은 바로 문소리의 연기였는데요. 어라, 이 태자라는 자 신경을 써야 되겠는데. 지금 봐도 문소리의 연기는 오글거립니다.
연기자라기로 소문난 문소리의 연기가 저사단이 났던 이유는 드라마와 영화의 연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화와 드라마는 극을 다루는 영상 매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영상을 시청하는 환경이죠. 영화는 극장에서 100% 몰입해 본다는 전제 조건 하에 만들어진다면 드라마는 집에서 밥을 먹으며 설거지를 하며 운동을 하며 본다는 조건 하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연기뿐만 아니라 시나리오 작법부터 연출까지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보여주기 위해 설계됩니다. 그래야만 다른 일을 하면서 봐도 드라마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이런 방식의 차이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집에서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영상을 보지 말고 소리만 들어보는 방법입니다. 안 그런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드라마들은 소리만 들었을 때도 내용이 이해되는 반면 영화는 이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가장 직관적이고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는 방법이 대사이기 때문이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드라마의 대사들은 대사의 내용만 들어서도 그걸 따라가기 쉽게 써져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영화는 대사를 쓸 때도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그 대사에 함유된 다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죠.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한국 영화 속 명대사가 있는데요. 바로 영화 마더 속 김혜자가 자신의 아들 대신 잡혀온 다운증후군인 청년을 보며 하는 대사입니다. 엄마 없어? 사실 내용을 봤을 때는 평이한 대사처럼 보이지만 이 대사 안에는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처럼 아들을 위해 살인까지 서슴치 않는 그런 엄마 없냐라는 뜻으로 해석되죠. 그 대사는 청년에게 미안함과 측은함을 가지면서도 자신의 살인을 부끄러워하는 심리를 함축적으로 내포한 대사이죠. 이렇게 은유적인 뜻을 내포하는 대사와 연기가 좋은 영화를 만드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대사 처리, 표정을 연기하는 영화 배우가 드라마에서 직관적이면서도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바로 제작 환경입니다. 영화는 감독의 예술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촬영하기 전부터 혹은 촬영하는 와중에도 배우에게 연기 디렉션을 끊임없이 합니다. 촬영 중간에 디렉션을 주고 서로 상의하는 시간은 어떻게 본다면 비효율적이죠. 그 시간에 촬영하면 더 많은 장면을 찍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주 2시간에서 3시간 되는 분량을 찍어야 되는 드라마에서는 저런 시간은 사치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독이 배우들과 현장에서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이 영화에 비해 적을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이 익숙치 않으면 배우의 연기 퍼포먼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소리와는 반대로 드라마 배우가 영화에 출연했다가 드라마만큼 연기력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똥, 똥, 어, 디. 바로 김명민이죠. 연기 본자로 불리며 드라마에서 한때 최고의 위치까지 오른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가 출연한 영화들은 거의 대부분 성공한 적이 없었는데요. 영화의 완성도가 떨어져서였기도 했지만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김명민의 연기도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김명민이 연기를 못한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영화 연기와 드라마 연기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앞서 언급했듯이 상대적으로 영화에 비해 드라마 연기는 보다 직관적입니다. 바꿔 얘기하자면 감정이 잘 보이도록 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연기 톤을 영화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영화에서는 너무 과해 보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김명민이 주연했던 영화 중 그나마 괜찮았던 연기를 볼 수 있는 영화가 조선명탐정 시리즈 간첩 같은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잔돈을 못 받아가지고. 받았네. 받았어. 영화에서도 극적인 연기, 오버스러운 연기가 필요한 장르라면 코미디죠. 그러나 진지한 역할을 했던 영화에서는 그 과한 연기가 더 두드러지는데요. 김광일이 사이코 X가 진범이라고! 알잖아 이 X끼들아! 이처럼 다 같은 연기라도 영화, 드라마, 연극, 뮤지컬 등 각각의 고유의 톤과 색깔이 있고 그 톤과 색깔을 바꿔가며 장르에 따라 연기를 바꿔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60여 명 정도 되는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멋진 밥상을 이렇게 차려놔요. 그럼 저는 그냥 맛있게 먹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황정민이 한 이수상 소감처럼 우리가 보고 감탄하는 명연기는 배우 혼자만 잘해서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합심해 만든 결과물입니다. 연기를 못하고 잘하고는 배우 혼자만의 책임이 아니란 말이죠. 연기 뒤에 수많은 노력이 숨어있고 의도하지 않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문제들로 인해 본인이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들어낸 연기가 대중에게 혹평을 받았을 때 제일 안타까운 사람은 배우 자신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카이카즈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